온스테이지 K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전범성과 양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전범성과 양반들은 서양음악인 로클롤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선반도의 전기를 받아서 여러가지 방면에서 가사와 장단과 이런 것들을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조선 로큰롤 악단입니다. 4인조. 저는 전범성과 양반들에서 전범성을 맡고 있고요. 모래와 기타와 북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범성과 양반들에서 상놈을 하고 있는 장상놈입니다. 네, 저는 베이스를 통기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범성과 양반들의 김보종입니다. 각종 무슨 일을 도맡아서 하고 있고 드럼도 연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드 기타의 최현기입니다. 기타 외에는 이 밴드에서 자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범성과 양반들 말고 그냥 양반들 할까 하다가 그래서 그때 투표를 했는데 2-2가 나왔었거든요. 전범성 본인이 전범성과 양반들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2-2임에도 불구하고 전범성과 양반들이 됐습니다. 자신의 이름은 꼭 그렇게 집어넣고 싶은 거지. 이제 저렇게 행포지 행포. 독단적인 결정을 하였습니다. 독재자. 무슨 오늘 상담 왔어? 그래서 전범성과 양반들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밴드 동아리 선배 PLG라는 아주 특이한 이름을 가진 동아리였는데 거기에 기타를 잘 치는 애가 있었는데 미국에 갔다라는 전설이 있었죠. 전 3년간 그걸 듣고 있다가 졸업하고서 만나서 이제 밴드를 같이 하기로 했고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에서 이 친구가 노래하는 영상을 봤는데 노래하는 영상을 보고 베이스 치는 거는 보지도 않고 이제 만나고 노래를 한 영상을 보았는데 아주 광기에 가득 찬 모습을 보아서 이런 친구라면은 함께 해볼 만한 정신이 박힌 친구구나. 무슨 노래를 보? 그걸 알아들을 수가 없는 노래였어. 이제 저쪽에 계시는 큰형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클럽 공연을 다니다가 홍대에 있는 모 클럽의 음향 감독으로 근무하고 계셔가지고 저희 처음 공연 가면 되게 막 모든 사람들한테 잘해주어야 되고 막 그런 거 같잖아요. 그래서 막 잘 보여야 되고 그래서 막 비타민 워터 이런 거 사가지고 가가지고 아유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거 하고 그거 하나 해야 마이크 조금이라도 이렇게 볼륨 1이라도 올려주고 그렇게 하지. 그래서 만났습니다. 귀여움. 아 그런 것 좀 하지 마. 이 친구는 귀엽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매력입니다. 그리고 저희 전체적인 매력이라고 하면은 서로 비슷한 구석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하나의 틀 안에서 이제 각자 자기만의 환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것이 합쳐졌을 때 매력이 생기지 않나. 그게 매력이라고? 그렇지. 왜냐면 이제 다른 밴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밴드가 하나가 또 한 색깔로 정의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4인 4색 우리는 그게 아니지 않을까. 복고 밴드입니다. 클래식. 그치 우리가 뭐 세련된 맛이 있고 그러지는 않으니까 최대한 뭔가 좀 더 옛날 거 찾는데 이제 그게 좀 잘 떨어질 수 있게 저희가 무대에서 저런 거 홍골매 이런 거 하고 그러거든요. 홍골매 승무 이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의 음악을 다시 좀 세련되게 재해석하는 데 의미를 두는데 그렇지. 요즘 뜨는 밴드들을 보면 이제 과거의 뭐 하드락이나 프로그락 같은 그런 요소들을 잘 가지고 와서 좀 세련되게 포장을 해서 뭐 노래 길이도 좀 줄이고 확실히 좀 대중적에게 다가오는 밴드들이 성공적인 것 같아서 저도 같은 길을 걷고 싶네요. 기타처럼 쳐봐. 가장 기타스럽게 쳐봐. 수박 드시겠어요? 이따가 이곳은 전범선이가 기거하고 있는 곳입니다. 애칭은 두루미 둥지. 왜냐면 저희가 두루미 레코드라는 유령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서요. 그곳의 본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남 4옥. 그냥 가만히 그냥 뭐 놀다가
그냥 뭐 심심하면 책 보고 음악 듣기도 하고 해가 지면은 되게 여기가 좋아요. 그래서 향 같은 거 펴놓고 곡 같은 거 작업을 하고 주로 밤에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긴 해요. 네, 낮에는 그냥 선텐도 하고 여기서 약간 회사처럼 이제 먼저 출근하면은 엄청 비효율적이다가 이제 퇴근할 때쯤 되면 막 몰아서 하잖아요. 약간 여기도 비슷합니다. 새벽 1시쯤 아, 한 일이 없구나 빨리 해야겠다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이러면 이제 빨리 솔로를 만들고 막 그러죠. 네. 오늘은 까마귀 돌지 않아. 고등학교 때부터 집을 나와서 살았는데 혼자 사는 것에도 익숙해질 법하지만 외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음악은 나의 친구. 음악은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대가 에나수를 건너온다.